자, 오늘은 로블록스와 관련돼서 국내 게임주들의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블록스 뭐 작년과 뭐 올해 초까지만 해도 로블록스라는 이 게임회사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았고 네. 또 이게 또 메타버스와도 엮여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관심이 굉장히 많았지만 또 급격하게 관심이 꺼지기도 네. 했습니다.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졌었으니까요. 근데 오늘 새벽에 어쨌든 좀 많이 올랐네요. 로블록스를 직접 게임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직 못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뭐 해보셨어요? 네, 들어가서 해봤어요. 해보고 여러 가지 뭐 해봤는데 이게 이제 그 예전의 게임인데 3D화 된 것으로만 조금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메타버스 게임 하면 어떤 영화가 생각나시나요? 레디 플레이어 원 이게 생각나죠. 아, 그래요? 그걸 보면은 이제 자기가 로그인하는 순간 가상세계에 그쵸,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가상세계인지 현실세계인지 모르는 그런 것을 체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과연 이런 세상이 올지 그리고 과연 그런 세상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근 메타버스 관련해서 로블록스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 네.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 네네. 최근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상당폭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로블록스도 어제 한 19.83% 정도 상승했고 이날 이제 9월 보고서가 마침 나왔는데 이날 일일 사용자 수가 5,780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 그다음에 전체 이용 시간은 40억 시간으로 16% 늘어난 것으로 그런 식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주가가 나스닥 상승과 정확히 또 맞물려서 이렇게 그러네요. 상승폭이 좀 컸던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블록스의 9월 보고서를 자세히 좀 살펴보면 예약 매출, 그러니까 예약 매출이라는 것은 로블록스 안에서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 로벅스를 구입한 금액을 말하는데 이 로벅스로 아바타도 구입할 수 있고 아이템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약 매출이 2억 1,200만에서 2억 1,900만으로 1년 전보다 한 11에서 15% 정도 그런 식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네. 또 로블록스 실적을 좀 보면 전년 같은 날과 좀 비교해보면 좀 늘어나긴 했지만 8월과 비교해보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네. 그래서 로블록스의 핵심 이용자가 거의 13세 이하다 보니까 이 구매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인들은 아직까지 이 메타버스 게임에 대해서 그렇게 매력을 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좀 네, 보이고요. 맞아요. 저도 직접적으로 해보니까 좀 그렇게 재미는 없나요? 재미가 아마도 어린 아이 애들 13세 이하로 이제 좀 맞추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앞서 말씀드린 이거 레디 플레이어 정도 그 정도 나와야지 성인들이 좀 활발하게 좀 수요가 좀 폭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블록스에 대해서 이제 최근 2분기 실적을 좀 보면 전년 네. 대비 매출액은 한 16% 정도 상승을 했는데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5.6% 정도 하회하는 실적을 좀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성장성 있는 회사들을 좀 보면 단기간에 영업이익이 좀 낮더라도 그 수익성이 좀 좋아지는 그런 아니 성장성이 좋아지는 그래서 매출액이 한 30% 정도 성장하는 이런 기업들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네. 지금은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이런 성장성의 흐름은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점에 대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신 채로 일단 로블록스가 오늘 새벽에 어제 미국 시장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것의 여파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게임주들이 어쨌든 뭐 메타버스나 이렇게 P2E 쪽으로 엮여있는 게임주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진짜 오랜만에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 테마를 저희가 이거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오늘은 뭐 제가 가져온 것은 그 P2E 게임, P2E 게임 P2E 관련해서 게임 테마. 테마를 좀 갖고 왔는데 이제 국내 게임주들을 좀 흐름을 좀 보면 최근 저점을 만들면서 지금 반등하는 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게임 관련주는 보통 11월에서 내년 그 다음에 2월까지 좀 수혜를 받는 그런 테마군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11월 달에는 국내 최대 게임쇼인 지스타가 또 개최되고 그렇죠. 이 기간 전후로 해서
신작과 기존 작품들이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그 좀 현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이와 더불어서 지난 13일 날 국정감사에서 게임물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P2E 게임 관련해서 게임법이 개정될 때 정도나 방법의 문제를 고민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쵸.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좀 그 시장에 좀 받아들여지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로블록스의 상승으로 인해서 좀 맞물려서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까지 P2E 게임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이제 황금이라든지 좀 이런 게 가능하다 보니까 사행성으로 좀 간주돼서 등급 분류가 취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미국과 베트남 쪽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고 그쵸. 그리고 일본과 싱가포르도 어느 정도는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P2E 게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 사행성이라는 부분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고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거 좀 그런 거에 대해 조금 이렇게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체크하셔야 될 것은 네. 지난 그 이전 3월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네. 이 P2E 게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게 자금 세탁 등 부작용들을 우려해서 신중한 입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극적인 개선이 조금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하시고 조금은 단기적인 테마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P2E 게임의 테마, P2E 게임주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뭐 플레이 투 언 이제는 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게임을 하면서 이것을 수익을 얻고 이것을 또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이 게임을 P2E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뭐 국정감사에서 지난주에 언급이 좀 나오면서 뭔가 열어줄 듯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말씀 마지막에 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 때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추이가 있는지가 일단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P2E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지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 종목 정도 관심 종목으로 갖고 왔는데요. 네. 위메이드맥스하고 드래곤플라이, 컴투스 홀딩스를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드래곤플라이부터 조금 살펴보면은 그럴까요? 드래곤플라이가 지난해 11월에 국내 최초로 P2E 메인 넷인 비빗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좀 분석을 좀 보면 네. 지금 최근에 저점 983원을 10월 13일에 찍고 난 후에 지금 단기 이평선이 지금 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5일선이 턴을 하면서 20일선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20일선을 한번 터치를 해줬는데 20일선에 단기 저항선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선은 지금 1226원 정도 지금 위치해 있는데 1220원에서 30원 정도에는 지금 저항선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단기 이평선이 상승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60선까지는 갈 수가 있거든요. 네. 60선까지는 좀 보시고 60선에서 어느 정도 그 저항으로 좀 이렇게 눌림목이 있을 때 그때 또 추가로 또 매수하셔가지고 112나 224선까지 가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테마로 보기 때문에 네. 60선까지를 우선 1차 목표가로 보고 가지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컴투스 홀딩스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컴투스 홀딩스. 컴투스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드래곤플라이하고 비슷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 최근 저점 10월 13일 날 36,400원을 찍고 나서 이 종목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갭을 띄웠거든요. 갭을 띄웠지만 21선의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최근에 게임주들이 연이어서 이렇게 낙폭을 크게 하면서 거의 다 저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올라오는 게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반등을 보이고 있고 단기 이평선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21선의 저항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최근 이제 거래량이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도 61선까지 보고 접근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위메이드맥스인데요. 위메이드맥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하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급하게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224선 걸리면서 좀 눌림목을 좀 가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오를 수는 없어요. 이제 224일선이라는 게 세력선이기 때문에 224일선에서 한번 눌러주고 네. 거기서 어느 정도 눌림목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메이드맥스는 지금 현재는 바로 들어가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은 좀 눌림목을 줄 때 그때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관련된 P2E 관련 종목들 세 가지를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문가님이 생각하시는 이 P2E 테마에서의 최선호주 가장 좀 주목하고 계신 종목은 뭐예요? 네, 저 최선호주는 위메이드맥스고요. 네네. 위메이드맥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상반기 매출액이 474억, 영업이익이 한 181억으로 양호한 실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일 날 위믹스 3.0을 정식 서비스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위믹스 토큰을 새로운 위믹스 코인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네. 방법을 또 14일 날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20일 날 정식적으로 위믹스 3.0 이 서비스가 되면 상당히 실적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상당폭 오르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 네. 지금 10월 14일 날 지금 상한가를 기록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다음 날 10월 17일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224일선을 한번 터치를 해줬어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224일선을 터치를 해주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을 보이면 224일선의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소화를 하면서도 아직은 그 거래량으로 보면 아직은 좀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목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눌림목은 지금 보면 60일선까지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일선 위주로 해서 매수하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는 솔직히 밀리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매수가는 16,000원에서 17,000원대에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고 손절가는 15,400원. 15,400원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23,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P2E 테마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 해외 쪽에서 오늘 또 새벽에 로블록스가 급등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국정감사에서 P2E 게임을 조금 허용해줄 수도 있을 거다라는 그런 사인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정말 뜨거웠던 이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그동안 엄청난 하락과 또 눌림을 당하고 있었는데 과연 뭔가 새로운 전기가 나타날지 내일 또 위믹스 3.0이 공개가 되고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추이를 지켜보면서 한번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어쨌든 최선호주는 위메이드 맥스를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심종석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